와, 족벨 봐요, 족벨. 미쳤다. 와, 족벨 폼 미쳤다. 앞발이죠, 당연히. 중짜예요. 예. 예, 네, 중짜 35,000원. 족발에 술 먹으라고요? 아이, 술 싫어요. 술은 에바야. 술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담배 피는데 술까지 먹었으면 저는 진짜 죽었겠죠? 술은 주영이랑만 먹어야지. 와, 맛있겠다. 이타다키마스. 오이시테. 오이시꾸나레. 오이시꾸나레. 코트야. 다나카 지금 디코에 있나요? 다나카, 다나카상 디코에 없나요? 다나카상 디코에 지금 안 들어와 있군요. 아쉽네요. 자나봐. 다나카 있으면 이거 해달라 그러라 그랬는데. 아, 전 진짜 이게 너무 싫어요. 예. 막국수 안 먹는 대신에 5,000원 빼주면 안 되나? 손이 많이 가네. 나 이래서 막국수 별로 안 좋아해요.
막국수가 손이 많이 가요. 예, 누가 이렇게 비벼주는 거 아니면 하기가 싫어, 귀찮아. 잘 비벼지네. 코트야. 감자탕도 순살로 먹어라. 너는 기타니 그냥 갈아 먹자. 갈아 먹자는 좀 아니고요. 잘 비벼졌잖아 이렇게 하니까. 예. 네. 제가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이렇게 먹을 거예요. 맛있다. 코트야. 머리 채잡고 키스하고 싶어요, 형. 맛있다. 맛있다. 오 쉣. 코트야. 58. 맛있다. 진짜 맛있네. 흑살들은 미리 이렇게 골라내요. 빡빡한 놈들, 이런 애들. 네, 뻑뻑하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먹느냐? 라면에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지금 뭐 라면까지 끓일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예. 코트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잠자고 일어났는데 만개가 뭐야? 축하합니다, 시오. 진짜 맛있다. 완전 so good. 이야, 탱글탱글한 거 좀 보소. 이야. 어이, 맛있다. 어이. 아. 아메리카노 딱 또 한 모금 먹으니까 되게 딱 입을 헹궈주네. 조합이 괜찮네. 야, 이 보세요, 고기. 크, 이런 돼지 새끼. 야, 맛있겠다. 도톰한 거 봐라. 여기다가 이제 새우젓을 싹 들어가지고, 맨을, 편맨을 편맨을 여기다가 싹 얹어가지고서는 그대로 잡아서 퀘사디아 먹는 느낌으로 싹. 기가 막힌다. 이야.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냉종 아니야? 따뜻한데? 우리 동네에서 냉족발 쓰는 집이 한 군데밖에 없어. 이만족이라고. 거기는 고기도 퍽퍽하고 맛이 없더라고. 아, 약간 퍽퍽해 보이죠? 하지만 새우젓에 살짝 담가가지고, 예, 빼놔요. 싹 빼놓고 여기 이제 백김치 위로 하나 싹 올려서, 야, 요런 느낌. 예. 가운데는 새우젓이 들어가 있고 백김치가 느끼함을 잡아줄 겁니다. 자, 그럼 백김치를 밑에를 깔아요. 깔아가지고 이렇게 고기 세겹, 새우젓이 묻어있는 짭짤한 살코기 위에다가 무말랭이를 싹 얹어가지고서는 요거 요대로 하하하하. 아, 맛있다. 아이, 기가 막히네요. 이야, 요 콜라겐 좀 보세요. 젓가락이 미끄러지네. 이야, 콜라겐 덩어리 보세요. 아주 간이 잘 뱄네. 아우, 찐득찐득하니 아주 맛있다. 맛있네요. 합니다. 이제 새우젓에다가 싹 해서, 마늘, 맛있다. 족발이 녹진하네. 부드러운 거는 조금 덜한데, 되게 양념이 팍 다 배어 있다 그래야 되나? 이거 봐. 예,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이. 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응? 야, 뒤졌다 이거는. 엑기스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니까.
코트야. 저거 혀로 살살 가르면 가끔 털 만져지는 집이 있음. 털 없어요. 일단 껍데기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먹어주고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먹어주고 이제 살코기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살코기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라면 끓여 드실 때 모아놨다가 넣어서 드셔보세요. 라면에 풍미가 아주 살아납니다. 불닭도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족발이 괜찮네. 나는 무뼈 닭발, 국물 닭발 이런 거 시켰으면 약간 후회했을 듯. 왕건이 아닙니까? 이거 왕건이? 이야. 왕건이? 완전 꼬들거리죠. 심지어 녹진해요. 맛있다. 여기 36,000원 중짜 시켰어요. 소짜는 뼈다고만 줄까봐 괜히 무서운 거야. 맛있네. 자, 이제 마지막님 먹을게요. 그리고 이거 남겨놓다가 나중에 라면 먹을 때 넣어서 먹어야지. 나 이거 못 참겠다. 나 힘줄 부분 갓 삶은 거보다 더 맛있네. 삶아 놓은 거를 내가 봤을 때 맨 밑에 삶아 그러니까 맨 밑에 족발 같아. 삶은 거 제일 많이 뵌 거 있잖아. 간 많이 뵌 거. 아이고 거의 뭐 오양장육이다 진짜. 동파육이다. 동파육. 아우. 조금 더 먹어야겠다. 네, 맛있네. 아 이거 그냥 갓 삶은 거랑 약간 달라요. 간이 아주 제대로 배 있어 갖고 정말 맛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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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얼추 뼈 빼고 다 먹은 듯? 요거는 이제 백김치로 감아버려. 감아가지고 말이 거의 말이식으로 말아버려. 에이. 그리고 새우젓 살짝 찍어가지고 아, 자꾸 먹네.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넌 뒤졌다. 아, 이게 정리가 안 되네. 근데 너무 꼬들거려서 너무. 그럼 여기다가 고기를 일단 좀 깔아놓고 위에다가 좀 쌓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위로 쓱 탑을 쌓고. 아, 백김치 진짜 맛있네. 위에다 덮어서. 아이 정말. 다시. 아이씨, 이렇게 자꾸 떨어질라 그래. 응? 나 이따 먹어줄게. 야. 막국수를 싸고 있는 콜라겐 덩어리 맨 위에 백김치로 마무리. 이야 정말 무겁다. 무거워. 진짜 맛있다. 아주 좀 대리만족 되시지 않으세요? 네? 배고프신 분들? 아, 맛있네. 아, 저질러 버렸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로. 근데 아쉬운 건 라면 먹을 때 넣어서 먹을 만한 살코기가 없어. 다 뼈야 이제.
씌울게요. 야, 정말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이 뭐 돈 안 아까운데요? 아이, 또 내 눈에 또 포착됐네 이거. 요거. 아주 좋았어요. 아, 배불러. 코트야. 아, 배불러. 후식으로 라면 먹어야지. 어? 어떻게 알았어? 짜라라 잔 짜잔 짜라라 잔 짜잔 안성탕면 먹어야지. 몸에 안 좋으니까 코트야. 콜라는 버리고 형처럼 머리 자르고 싶은데 미용실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어, 저기 아이비리그 컷 해달라 그러시면 돼요. 그 바버샵 가셔서. 오줌 싸고 올게요. 형 일어났어? 아, 어우. Fucking shit. 왜 이렇게 안 익어? 왜 이러지? 물 미지근한 물 넣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익지?
아, 더 기다려야 돼? 맞아. 근데 뭐 라면 정수기가 라면 컵라면 온도 물 온도를 맞춰주진 않는 것 같아. 좀 부족해. 팔팔 끓는 걸 넣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강 그 자동 라면기기 그게 진짜 개쩔던데. 어, 완전 꼬들꼬들하게 잘 익게 그거 해주더만. 네모난 그 은박지 같은 그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어,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기계 100만원 넘을걸요? 근데 라면 끓여 먹으려고 100만원 넘는 기계를 산다? 뭔가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집에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집에 라면 끓여 먹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약간 뭔가 철없이 느껴질 것 같아. 야, 안성탕면 참. 난 안성탕면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근데 뭐 몸 왜 이렇게 안성탕면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 솔직히 다시다밖에 안 나거든.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 이런 라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너구리나. 근데 얘는 진짜 뭐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아우, 맛있네. 맛있네. 내가 몰랐네. 맛있는데? 즉석 라면기가 쿠팡에서 59만 8천원이야? 어, 개같이 비싸다. 아, 국물은 또 먹어줘야 돼. 아, 그런가? 난 오늘 너무 많이 먹나? 오케이, 그러면 남길게요. 국물만 먹어야지. 국물만 먹자. 너무 많이 먹긴 했다. 빼먹을 거 좀 없나? 아니, 면에 휩싸여가 있어갖고 이런 걸 못 먹네. 오늘 양치 안 해도 되겠네. 아이, 좋다. 이게 수복이지. 어. 아, 좋다. 아이, 잘 먹었다. 아, 진짜 남겼어요. 안에 면 많이 보이죠? 아, 배불러.
아, 내 집에다 비비빅 좀 사놓으면 좋겠다. 후식으로 비비빅 하나 싹 먹으면은 그 팥의 알갱이들이 목에 있는 가래들을 끌어서 소화시켜 줄 텐데.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게임 방송 해야겠네요. 게임 방송 갈까요? 게임 방송.